김치 맛을 좌우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새우젓이죠. 그중 명성자자한 토굴새우젓을 만나봅니다. 아유, 벌써 긴장을 하고 계시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예정 씨. 아니 긴장하신다고 와가지고 네. 제가 도와드리러 왔어요. 근데 왜 새우젓은 어디 있어요? 아 맞다. 아이고 새우젓을 깜빡하고 놓고 왔네요. 어떡하면 좋죠? 그럼 새우젓이 없으면 김치를 어떻게 담요? 붕어빵에 팥없는 거나 똑같은 거지요. 이 마을 넘어가 바로 광천이거든요. 제가 새우젓 금방 갖고 올게. 새우젓을 만나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는데요. 야, 광천 새우젓이 인기가 많구나. 오, 혹시 긴장 소리라. 여기 통으로 와요. 여기야. 분명히 아버님 목소리가 여기 어디서 들렸는데? 소리가 울려서 들리는데요? 아니 여기 김네요? 토굴 아니에요 토굴? 아니 갈림길인데 여기 한참을 들어가 여기 들어오니까 뭔가 냄새가 뭔가 짭짤한 냄새가 나는데? 어? 저 부르셨나요? 아 제가 얼마나 불렀는데 이제 와요. 아버님 아니 토굴이 얼마나 깊은가 제가 막 삐삐 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리 밟아도 되는데 아 그래요? 그쪽으로 방뱅 돌아서 왔지야 지름길이 여기 있었네요. 그래서 이쪽으로 오면 되는데 아니 그나저나 어머님이 맛있는 새우젓을 갖고 오라고 하셨거든요. 아 근데 여기 토굴 아니에요 토굴? 이 토굴이 그러니까 한 지금부터 한 70년 전에 광천 시내의 3분의 2가 다 바다였다고 보면 돼요. 당시에 이 부근에서 새우가 많이 잡혀서 새우젓을 이 마을에 직접 담아가지고 광산에서 한번 숙성 한번 시켜보자 해서 이제 숙성시킨 결과 맛도 좋고 빛깔도 좋으니까 그러면 굴을 한번 파자. 활석 안반토굴 속에서 숙성시킨 새우젓은요. 맛과 품질이 가히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새우젓 지금 종류가 다른 거예요? 이거는 이제 가을에 잡았다 가을 추적. 아 이게 추적? 네. 네. 이거는 5월달에 잡은 거 5적. 아 5월에 잡았다 해서 5적? 네. 응. 이건 6월달에 잡았다 해서 6적. 네. 6적? 참고로 김장엔 어떤 것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비싼 거라니까 얇게 좀 먹어. 제가 비싼 거라가지고 짧은 거 아니에요 절대로. 비싼 거 같다가 아이고. 그래도 너무 많이 본능적으로 맛을 보게 되더라고요. 아버님 짜요. 짰어요. 계속 찍으니까요. 새우에서 달큰한 맛이 나오면서 면연들이 통통하니까 이 새우의 풍미가 달라요. 이 토굴처럼 예. 맛의 풍미가 엄청 깊어요. 어 그랬구나. 아버님이 담아주신 것은 육젓인데요. 새우젓의 왕으로도 불리고요. 옛날엔 임금님께 진상했을 정도로 그 맛과 식감이 매우 뛰어납니다. 이 육젓이. 언니! 새우젓 가지고 왔어요! 아이고, 광천에 새우젓이 빠지면 안 되지, 그. 그쵸. 아이고, 갖고 오니라고 했었슈. 아이고, 이제 제가 새우젓도 갖고 왔으니까 이제 좀 김장을 한번 시작해볼까요? 예. 김장에 새우젓을 넣어주면 시원하면서도 깊은 감칠맛을 느낄 수 있는데요. 새우의 그 바다향이 그냥 제 코를 찌르네요. 예, 올라오지요. 예, 올라와요. 향이 올라와요. 입맛도 올라와요. 예, 한번 먹어볼까요? 그럴까요? 예. 어머님이 눈치가 빠르시더라고요. 아이고, 먹기도 잘해. 야, 김장할 때는요. 이렇게 옆에서 하나씩 주워먹는 맛이 최고예요. 광천은 10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사람들 발길로 붐비는데요. 때문에 어머님은 조금 먼저 김장을 하신다고 하네요. 아니 우리 언니들이 이렇게 김장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요.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신청곡 받을게요. 신청곡 언니. 신청곡? 네. 뿐이고. 하나 둘 셋 넷 새우젓은 아 광천 전뿐이고 광천 새우젓뿐이고 새우젓은 광천뿐이다. 막 담근 김장김치입니다. 맛있겠죠? 여기에 매콤한 새우젓 무침과 수육의 만남은 명불허전 아니겠습니까? 아, 수육엔 새우젓이지. 야, 이 광천 토굴 새우젓으로 만든 김장김치와 수육이 완성됐어요! 긴장하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혜정 씨가 고생 많이 했어요. 우리 광천 새우젓하고 수육 좀 드시고 가세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자고로 김장하는 날에는요. 삼삼오오 모여서 김장김치와 수육을 나누는 게 인지상정이죠. 육젓이 살이 통통해서
수육이 얹어 먹으면 감칠맛이 나고 너무 맛있어요. 어, 진짜 어머니? 야 이렇게? 야 맛있겠다. 근데 확실히 육젓이 새우가 크다 보니까 씹는 맛도 있고요. 맛있어요. 확실히 이게 새우가 정말 감칠맛이 기가 막히네요. 소글 새우젓의 맛은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억을 되새기면서 마을 분들도 맛이 있게 드셨는데요. 우리 어려 때 거기도 많이 놀았지, 우리 이장하고. 아, 진짜요? 아, 옛날에 우리 학교 갔다 와서 놀 데가 거기밖에 없었잖요. 엿도 네. 좀 이렇게 훔쳐가지고 거기 가서 먹으면 엿장사 오지도 않고 그냥 좋았잖요. 그러고 나중에 끝나서 나오면 코에 이렇게 시커매 끓이 묻고 참 볼만했었잖요. 거기서 놀기도 했지만 지금은 우리 삶의 터전이에요, 그 토굴이. 맞아요. 이 토굴이 마을 분들에게는 또 추억의 장소이자 또 지금은 또 이렇게 맛있게 새우젓을 만들어주는 진짜 감사한 존재네. 무윤빛 뽀얀 빛깔 짭짤함이요. 광천 새우젓이 생어. 지금까지 대전이었습니다.